정말 루루루루루루. 야, 루루루. 10cm의 노래.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습니다. 예. 제가 I'm fine, thank you라고 했는데요. 예. 제목이 Fine, thank you and you. 종현 씨가 예, 라이브로 불러주셨어요.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가사가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뭐랄까. 사실 가사만 이렇게 띡 읽었을 때는 아, 조금 뭐랄까. 스스로 좀 작아짐을 느끼거든요. 아, 너는 벌써 30평에 사는구나. 난 맨날 라면만 먹어. 뭐 이런 가사인데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사랑했다는 게 우스워. 그러니까 저는 그 가사가 그 가사가 지금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예전에 뭐 천생의 연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가사가 참 씁쓸하네요 하신 맞아요. 분도 있어요. 송정현 씨. 아, 이 밤에 눈물 난다 김보미 씨. 네. 저 울어도 될까요? 아련해지지만 힐링되네요. 종현 오빠 최고. 울면 안 돼요. 안석영 씨. 야, 어반 자카파 우리 순지 씨.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이걸 빼고 들었어요. 아, 육성으로. 이거 빼면 저희 아, 헤드폰에 리버브가 좀 빠져서 제가 리버브가 사실 이게 대말도 없어요. 장비를 거쳐서 나오는 목소리보다 그냥 사람 육성을 듣는 게 더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처음에 이렇게 끼고 듣다가 목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뺐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빼고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왜 슈키라 오면 이렇게 긴장이 될까요? 왜냐면 그때 제이레빗 여러분 분들이랑 제이레빗 분들이랑 지수 씨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었고 어반자카파 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에서 얘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좋아하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만 부르시면 제가 긴장이 돼서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종현 씨는 표정까지 어떻게 저리 완벽하지? 표정 너무 좋아요. 김수현 씨. 아유, 감사합니다. 언뜻 지수 씨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지수 씨가 굉장히 그 열심히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부르는데 저 사람이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어디까지 가는 거야? 막 그럴 정도로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표정을 보면. 근데 종현 씨는 종현 씨도 만만치 않아. 참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참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슬펐어요. 슬펐어요. 아, 갑자기 슬프시면 노래 자체가 죄송합니다. 좀 슬프게 사실 이게 메이저의 곡인데 참 이게 슬프기 되게 힘들잖아요. 아, 성민 씨 괜찮으세요? 우리 성민 씨가 감기 때문에 감기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나요? 잠깐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나 드라마 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뒤에도 이 소리 안 들어가게 하려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성민 씨는? 지금 감정이 폭발했어요. 제가 이 정도로 한참 울다 왔어요 지금. 목요일로 이사 온 특집 힐링 카페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샤이니의 종현 씨 그리고 어반 자카파의 현아 씨, 순일 씨, 용인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수절 라이브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즘 드라마인가요? 계속 이렇게 갑자기 막 들어오네요. 힐링 카페 시작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띠링 띠링.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어반자카파의 목소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드라마예요. 저희 집도 이거 보거든요. 현아 씨. M본부에 있는 드라마인데 그 현아 씨가 거기 메인 테마를 부르셨는데 정말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 들어왔어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불러줘. 네. 불러줘. 리버브 조금 주세요. 네, 동굴 소리 들어가고 있고요. 네, 짧게 불러드릴게요. 후렴구만. 네. 사는 게 아니야. 왜 너를 사랑하게 되는지. 뭐 이런 노래예요. 야! 이렇게 쭉쭉 뻗나? 힘이 정말 좋으신데요? 역시 운동을 해야 되나 봐요. 난 저 마이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유진 씨 나오는 드라마 네, 맞아요. 맞아요. 와, 목소리 짱이다, 언니, 짱!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현아 언니 노래였나요? 저 아까도 드라마 속에서 들었어요, 네. 박은주 씨. 말이야, 좋네요. 어떤 분이요? 박은주 씨. 아, 박은주 씨. 그분 아니고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